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산업부가 미래차 부품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바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 테슬라가 중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실험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 들려왔고요. 국내에서는 청와대와 경복궁역 구간을 오가는 자율주행 버스가 다음 달 1일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간밤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가량을 투자하기로 하자 리비안이 시간에 55%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자율주행과 자동차 부품주들 쌩쌩 달릴 일만 남았을까요? 지금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본별 앵커 말한 것처럼 쌩쌩 달려야 되는데 자동차주들은 잘 가는데 사실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등락이 있어요. 네. 부침이 있고 그리고 약간 그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자율주행이 좀 테마주 위주의 움직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오긴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 주들이 뭔가 다시 좀 시세 분출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도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판단해보게 되면 자동차 부품주가 일부 움직이고 그 다음 순번으로 자율주행이 움직였던 과거의 흐름들이 많이 네네. 나타났습니다. 제가 앵커에게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4차 산업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4차 산업이 과연 어떤 산업을 4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4차 산업이요? 글쎄요. 요즘 뭐 인공지능과 연관된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네, 이제 명확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을 못 내는데 네 가지 산업입니다. 뭐죠? 통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그다음에 AI, 인공지능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AI는 당연히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내에서 보면 자율주행이 되기 위해서는 기반이 전기차입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산업도 지난해 올해 들어서 산업이 성장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이제 통신이나 사물 인터넷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흐름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면서 우리 성장주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때 네. 앞으로의 산업이 어떤 부분이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판단할 때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포커싱 되어진 흐름을 판단해보게 될 때 AI와 전기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세 현상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이 이제 오고 있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은 좀 먼 얘기로 들리시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24시간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우버를 부르듯이 택시를 부르게 되면 자율주행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와서 뭐 일정 거리를 이제 운행하게 되는 형태.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한 지역에 500대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 운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청와대에서 셔틀버스를 이제 유료화시켜서 7월부터 운행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8월부터는 강남에 가시게 되면 만약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심야 시간대게 되면 네. 8월부터는 자율주행 택시가 우리나라 강남에서 시범 운행을 한다고 택시가요? 네네. 물론 우리나라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을 하고 1차적으로 진행하는 형태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완전 무인은 아니군요. 아직은 우리나라 무인인데 우리나라 이외의 나라들은 현재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네. 앨런 머스크도 로봇 택시가 자율주행 택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 산업에 대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정부 자체에서도 각국의 정부 자체에서도 이 산업에 대한 추진하는 형태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차세대 4차 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반응도를 보여줄 수 있는 업종과 섹터를 우리가 예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네. 뭐 이미 AI 움직였고요. 전기차도 한 차례 시세를 줬고 통신과 사물 인터넷은 조금 시차를 두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서의 업종이고 자율주행은 국내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몇 있고요. 네. 산업 자체에서의 상황도 어느 정도 인프라가 확충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가 단기 시세 흐름에서의 반짝 뜨고 가라앉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 산업 전체에서의 흐름들은 움직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서 자율주행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저도 뭐 사실 뭐 이데일리가 광화문 근처에 있어서 광화문 가보면 시범 운행하는 그런 자율주행 버스를 본 적은 있어요. 아, 이제 좀 피부로 와닿는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자 그럼 결국에는 자율주행 어쨌든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FSD로 뭐 거의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현대차가 그렇죠. 자율주행 관련된 개발이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네. 그래야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고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앞서 이제 테슬라가 주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미 선도적으로 나간 기업은 구글의 웨이모. 이게 이제 현재 상용화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그 자율주행이 가장 선도적인 기업. 여기서 내에서도 좀 압축해 보면 현대모비스죠. 원탑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주가와 흐름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현대차가 이전에 고점했던 26만 원, 27만 원을 이미 돌파했죠. 이게 2011년도와 지난해 흐름에서의 모습을 돌파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부품주 내에서 현대모비스는 가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2010년, 11년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40만 원 수준에서의 고점을 두 차례 찍어줬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25만 원 내외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는 첫 번째 이유로의 접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조금만 더 지켜보게 되면 올 초에 CES 전자박람회 기억하시죠? 네네. 여기에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내용들의 시연을 했습니다. 네. 각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우리나라 원탑 자율주행 기업으로서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네. 측면에서 현 시점에서의 관심도 요구된다라고 네. 생각되는 지점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는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들어보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자동차 관련,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조금 쉬어가고 있는 양상인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하고 가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 그리고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일반 도로 운행에 대한 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점점 무인 자율주행의 시대에 성큼성큼 다가서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라이콤이 있죠. 전거리를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었는데 지난 18일 테슬라의 중국 자율주행 소식이 들려오자 상한가에 안착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4,000원대 부근에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라이다 뭐 관련 기업과 함께 카메라 모듈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기가 있겠고요. 전일 1%가량 상승하면서 15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는 카메라가 두세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기차에는 7개에서 8개, 미래 자율주행차에는 20개 이상의 카메라가 탑재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기 역시나 전장용 카메라를 개발하는 데 지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전에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6만 원선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속적인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HL 만두 같은 경우 오늘도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고요. 전일 3.4%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한투자 증권은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4만 5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높여 잡는 리포트 들을 오늘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정부의 정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 주목받았는데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훈풍이 부품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는 자율주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렇게 차례차례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레벨업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자율주행의 시대가 이제 자율주행의 차례가 올지 저희가 제일 기다려봐야 할 텐데, 아까 뭐 현대모비스를 네. 열정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율주행의 테마의 좋은 점과 네. 또 현대모비스의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네. 좀 앞질러 갔는데요. 아, 좋습니다. 네.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핫 이슈가 저평가죠. 네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현대모비스 PBR 기준은 0.5입니다. 굳이 자율주행을 갖다 붙이지 않더라도 현 시점에서의 주가 저평가 상황에서의 흐름은 여전히 유효한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가격적인 면에서 부담이 없습니다. 나머지 자동차 업종의 완성차라든가 부품주는 일부 최근에 상승 흐름이 진행됐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 위치해 있거든요. 반면에 현대모비스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자율주행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재료가치를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수점에서.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주행에서 어쨌든 자율주행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을 봐야 하니까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현대차는 결국에는 모든 걸 다 직접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데일리 단독 보도 봐도 네. 뭐 캐스퍼 자체에 이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도 이제 출시를 할 거다. 내일 공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뭐 또 42-라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유상증자 현대차 기아가 한대요. 그렇죠. 캐스퍼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3원계를 쓴다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부분 우호적인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저는 현대차 그룹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적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현대차가 지배구조 측면에서 순환 출조로 되어 있는 유일한 대기업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회사는 지배구조 측면에서 지주회사 체계입니다. 이제 승계가 이제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순환 출조 출자 개념에 의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 승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상속세 인하한다는 정부에서 얘기들이 많이 네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결합이 되게 되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배구조 순환 출자 이야기 해주셨는데 뭐 이런 이슈 나올 때 현대모비스가 또 반응 보이기도 하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알파에서 현대차의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도 함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현대모비스를 꼽아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를 저희가 신 소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신 소장님은 자율주행 관련 종목 뭐 보세요? 네, 저는 SOS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예, 신규 상장에서 이제 새내기인데요. 라이다 전문 업체로 라이다. 최초 상장을 했습니다. 라이다는 그 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구글의 웨이모가 됐던 지금 자율주행으로 좁혀져 있지만 이 지금 그 라이다가 쓰이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 로봇 테마가 강력하게 불지 않았습니까? 네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이 로봇이 혼자서 활동을 하면서 직원분들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면은 결국 라이다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뭐 음식점에서 뭐 된장찌개 뭐 그릇 날라주고 서빙해주고 요 정도에 그치지만 그쵸. 나중에는 정말 나아가서는 우리 인간과 함께하는 어떤 인간을 대체하는 로봇이 등장을 하게 되려면 라이더의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거 말고도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에서 라이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영화 뭐 옛날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예 막 정말 감시가 너무 심해서 어떤 사람인지 무슨 내역이 다 파악되고 뭐 이런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까지 있는 그런 뭐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것까지 꿈꾸는 것은 지금 좀 약간 시기상조고 정말 스마트한 시티를 구축하는데 이런 라이다가 필수적입니다. 자율주행으로만 좁혀진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이제 리어 램프 그 안에 라이더가 탑재되거나 네네. 아니면 우리 그 전면부 윈도우의 가운데 약간 이렇게. 점점점점으로 있는 그 윈드 실드 안에 혹은 이제는 전면부의 그 그릴 안에 이렇게 라이더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더를 탑재를 시키면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정말 똑똑한 두뇌를 가진 차가 되겠죠. 두뇌가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데 결국 라이다, 눈이 똑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SOS랩이 그 개발한 라이다, 3D 고정형 라이다, ML, ML은 모빌리티 리더고요. 모빌리티 LIDAR이고 2D 라이다 GL, GL은 제네럴 LIDAR입니다. 이 두 개가 주력 제품이고요. 두 개가 탑재되는 부분은 조금 틀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눈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직접 설계했습니다. 일반적인 라이더 기업들은 외주를 준다고 합니다. 외주 업체가 설계 및 개발해가지고 브랜드만 달아서 파는 건데 SOS랩은 주요 구성품부터 전부 자체 설계를 통해서 협력사의 그 제작만 의뢰해서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뭐 리어 램프, 무슨 윈도 실드 안에 그릴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크기가 작아야 돼요. 근데 크기가 작다고 핵심 부품을 빼버리면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게 기술입니다. 크기를 작게 하면서도 성능이 다른 라이다 기업의 라이다보다 뛰어난 것.
그래서 어느 부분에든 들어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다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이 천장에 꼭대기에 이렇게 크게 달려 있던 게 라이다인데 그게 이제 작아져서 곳곳에 심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아주 이제,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보다는 카메라 모듈을 여러 가지 설치해서 좀 운영하는 FSD 방식을 쓰잖아요. 네, 이 기업은 지금 테슬라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 이 기업의 그 지금 가장 많이 매출이 나오는 것은 인프라 부분입니다. 인프라? 인프라가 지금 2027년 추정 매출 비중으로 36% 나오고 있고요. 오토모티브는 33%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고 로봇이 1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금 그 세메스를 통해서 삼성전자 납품하는 거고 세메스가 자회사니까요. 그다음에 인프라 부분에서는 뭐 SK증권이나 포스코 이런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네. 오토모티브에서는 SL 코퍼레이션이나 이런 라이다 솔루션 기업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떤 그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OEM, 그 라이다 제품을 모듈 부품사에 납품해서 자동차 OEM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모습입니다. 아마 네. 테슬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그렇죠. 예,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SOS랩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최근에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라이더도 SOS랩이 공급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해서도 또 모멘텀 받을 수 있을 이점도 있네요.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첫 번째 이슈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